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oods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oods은 이제 발이라는 뜻이고요. 복수로서는 Fish라고 그러죠. 양발이 있기 때문에 fish라고 써야 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Foot, foot. 이번에는 football입니다. football은 영국에서는 축구로 쓰이고요. 미국에서는 soccer라고 해야 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Football, football. 보시듯이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서 미식 축구를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합니다. American football, American football. 풋볼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는데 지금처럼 미식 축구도 나오고 축구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페달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Pedal, pedal. 자전거, 자동차 등의 페달이죠. 풋과 페달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 곳이기 때문에 페달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pedestrian입니다. 보행자라는 뜻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Pedestrian, pedestrian. 아까 페달이 발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pedestrian도 마찬가지로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라고 번역이 되죠. 이번에는 centipede입니다. 지네라는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Centipede, centipede. 미국식이기 때문에 T가 약화되죠. 영국식은 Centipede, centipede. cent이라는 것은 우리가 cm 할때 cent거든요. 그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 100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발이 많기 때문에 패드가 발이었죠. 그래서 발이 많다는 뜻으로서 지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pediatrics입니다. 소아과라는 말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Pediatrics, pediatrics. 이게 이제 발이잖아요. 아기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손까지 이제 발처럼 이제 기어 다니죠. 그래서 이런 뜻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발삼아 다니기 때문에 발이란 PED, 패드를 써서 pediatrics가 되면 소아과가 됩니다. Pediatrician, pediatrician. 하면 소아과 의사가 되고요. 이번에는 페이스입니다. 걸음의 속도를 페이스라고 하죠. 발음 들어보세요. Pace, pace. 아까 발이 패드였죠? 거기서 스펠링이 조금 변해서 걷는 것의 속도를 페이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입니다. 패스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Pass, pass.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어딘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그래서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발이라는 패드의 뜻에서 패스가 나온 거죠. 이번에는 passenger입니다. 승객이란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Passenger, passenger. 옛날에는 어딘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마차 같은 거를 타고 성문을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assenger라고 하면 승객이 됩니다. 이번에는 passerby입니다. 통행인이란 뜻이죠. by는 옆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란 뜻에서 passerby 하면 통행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passport입니다. passport에 대해서는 영단 암기법 세 번째에서 다뤘었습니다. 포트와 연관된 단어로 다뤘었죠. 여권이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는 passive입니다.
뜻은 수동적인, 소극적인이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passive, passive. 반대는 active이고요. 이것은 그 옛날에 성문을 통과할 때 그 패스포트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뜻도 나오는 것이죠. 이번에는 past입니다. 뜻은 지나간 과거라는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past, past. 자, 이게 왜 과거가 될까요? 지나갔으면, 패스를 했으면 이미 지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또 이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패스타임입니다. 취미, 소일거리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pastime, pastime. 패스가 통과하는 것이죠. 시간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일을 패스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play cards as 또는 for a pastime.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뭐 카드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카드놀이 하다죠. 플레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컴파스입니다. 뜻은 나침반이라는 거죠. 발음 들어보세요. compass, compass. 나침반 외에 제독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발이 두 개 있어서 컴파스라고 합니다. 컴이라는 건 투게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런 나침반도 컴파스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양쪽으로 발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언더패스입니다. 뜻은 아래쪽 도로라는 거고 지하도도 되죠. 발음 들어보세요. underpass, underpass. 반대는 overpass가 되겠죠. overpass는 위로 지나가니까 고가도로, 뭐 육교 등이 됩니다. 이건 다리인데요. 철로의 다리 같습니다. 밑으로 지나가면 underpass고 위로 지나가니까 overpass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하로 다닐 수 있는 것 이제 underpass라고 하죠. 이번에는 pilot입니다. pilot은 조종사, 비행사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pilot, pilot.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아니고 배에서 이제 pilot을 쓰면 배를 이제 수로를 안내하다, 뭐 조선사를 하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발의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조종이라는 것은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럿이 이제 조종하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풋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